안녕하세요. 부달주입니다. 오늘은 작년에 해봤던 호박 조각을 한 번 더 해볼 건데요. 왠지는 모르겠지만 수박, 호박, 박과 종류를 깎는 게 인기가 많더라고요. 다시 안 할 수가 없었어. 여러분들 박이 좋으세요? 조롱박?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할로윈 호박을 깎아볼게요. 오늘의 준비물은 물티슈, 호박, 각종 조각도, 아트 나이프, 호박 속을 파줄 숟가락, 그릇, 작업 전 카페인 충전, 마지막으로 도마를 준비해줍니다. 방법은 1년 전이랑 똑같아요. 나무가 아니라 호박 위에 유성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. 그 다음 속을 파내고 조각도로 까내고 아트나이프로 조각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말로 하면 뭐든지 쉽잖아요. 그래도 이걸 분명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제가 차근차근 영상이랑 함께 설명드릴게요. 우선 이빨이 드문드문 나 있는 약간 환한 고양이 원숭이 같은 이미지를 그려줍니다. 여기서는 이빨이 몇 개 없는 게 포인트예요. 그 다음 호박 속을 파줄 건데 예전에는 제가 뭘 몰랐거든요. 그래서 윗공다리를 뽑았는데 지금은 엉덩이를 떼줄게요. 잘 가. 네, 엉덩이를 떼줄 거예요. 그래서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 사이즈로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 아트 나이프로 1차 칼집을 대고 쓱싹쓱싹 엉덩이를 떼줍니다.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꾹꾹 눌러가면서 뚜껑 따듯이 뽑아주세요. 우와! 근데 호박 안에 이렇게 새싹이 나 있더라고요. 호박 안에 생태계가 있나 봐요. 아마 호박 씨앗이 저 안에서 싹을 틔웠나 봐요.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호박 속을 다 파줍니다. 싱그러. 그렇게 호박 속을 말끔히 파주고 난 후에는 이 스케치 라인 따라 칼선을 내줄 겁니다. 바로 이런 식으로요. 수박 깎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표면에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는 꼭 칼선을 내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겉면을 다 까줄 거기 때문에 스케치들이 다 사라지거든요. 그 스케치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칼선을 넣어주는 거예요. 대신 이때 너무 깊게 칼선을 넣는 게 아니라 한 2mm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. 그 다음 요 둥근 조각도를 가지고 겉면을 싹 까줍니다. 작년에 저도 호박을 한번 깎아봤잖아요. 그때 처음 쌌던 호박은 무게도 약 2kg는 넘고 2.7kg 정도의 무게가 있고 크기도 겁내 큰 개딱딱한 K호박이었는데 이번에 사용한 호박은 저번과는 조금 다릅니다. 어떤 호박이냐면 제가 전통시장을 이렇게 쫄래쫄래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인테리어 가게 앞에 호박들이 막 엄청 쌓여있는 거예요. 만화인 줄 알았어. 뭐 이런 식으로 호박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있길래 이거 파시는 거냐고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직접 기른 거 파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개에 3,000원에 쿨거래했습니다. 그렇게 산 호박을 지금 이렇게 까고 있는 거예요. 칼선이 잘 보이죠? 이렇게 노란 속살이 보인다면 구멍 한 개씩 뚫어줍니다. 뚫어야 할 부분은 눈, 코, 입이에요. 불빛이 나와야 할 부분을 뚫어줬다면 이제 단차를 넣어서 입체감을 표현해줍니다. 자, 조각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칼선을 넣고 그 다음 수평으로 칼선을 한번 넣어서 뽑아주면 됩니다. 자, 너무 빨랐으니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수직 넣고 수평 넣고 뽑아주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음영감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빨도 그냥 평면적인 직육면체가 아니라 둥그스름한 송곳니 모양을 살려줄 거예요.
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쓱싹쓱싹 잘라내서 둥글둥글한 모양새를 살려줍니다.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빨 뽑히지 않게 조심하세요. 전 거의 썩은 잎 뽑을 뻔했어요. 어느 정도 아트 나이프로 조형감을 나타내줬다면 둥근 조각도를 가지고 표면을 정리해줍니다. 동글동글. 그렇게 뚫린 엉덩이를 다시 채워주면 조각 전공자가 만든 호박 조각 완성입니다. 뭔가 제가 의도했던 환한 고양이 원숭이 같은 이미지가 잘 나왔네요. 나의 호박 조각에게 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안녕 나의 호숭아. 나는 사실 나무 조각만 올리고 싶었는데 널 깎으라고 하는 구독자분들이 진짜 많았어. 그러니까 널 기다려주신 분들이 진짜 많은 거지. 그래서 1년 만에 널 보게 됐어. 아무튼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렇게 촛불까지 입에 머금고 고생이 많다야. 사실 나도 고생이 많았어. 왜냐면 너의 입안에 양초를 이렇게 넣었다가 내 손가락 위에 양촌물이 뚝뚝 흐른 거야. 나 진짜 깜짝 놀랬잖아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취향을 발견한 건 아니고 이거 만드시는 다른 분들도 양초 넣을 때 촛물 조심하라고 미리 말하는 거야. 꼭 어른들과 함께 만들어 보길 바래. 그럼 여기까지 조각 전공자의 호박 조각이었습니다. 내년에 또 다른 호박 조각으로 만나요. 안녕.